서산의 넉넉한 자연은 올겨울도 새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겠죠. 고된 하루를 보낸 태양이 바다로 숨을 때쯤 모습을 드러내는 풍경이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물들이는 붉은 기운,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암자, 가노람에서 바라보는 서해의 낙조입니다. 물이 빠진 길을 따라 가노람에 들어섭니다. 야, 이렇게 길이 열리는구나. 와, 일몰루에 하늘과 바다 색깔이 진짜 사바세계가 아닌 다른 세상 같다. 진짜 가노람은 고려말 무학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소박한 정각들이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와, 스님, 여기 끝났는데도 경치가 정말 멋있네요. 사람들은 흔히 노을이 질 때만이 최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해가 다 진 이후의 어떤 아름다움들, 그것은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려서 볼 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스님, 근데 제가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절이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 절이 생겼나요? 이제 무학대사의 2년째예요, 여기가. 아, 우리 무학대사. 그 조선 태조의 국사였던, 네네,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태어났던 곳이 여기서 한 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무학대사가 어렸을 때 이제 아침에 해만 뜨면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해가 지면 집에 가고, 이제 그렇게 여기 와서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너는 아침마다 나갔다 오냐, 하니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가면은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저절로 된다고. 자연이 허락해야만 닿을 수 있는 가노람.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기에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잔잔한 가운데 들리는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무학대사님께서 얻었던 깨달음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여기 그냥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제 몸과 마음이 많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서산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갯벌. 갯벌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간월도는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이름만 서민 무치되었습니다. 많은 갯벌이 사라졌지만 간월도 안악들은 남은 갯벌을 지키며 억척스러운 삶을 이어왔습니다. 간월도 앞바다는 구리지천입니다. 굴처치는 60여 명 남짓한 할머니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조새라고 불리는 뾰족한 갈고리로 딱딱한 껍데기 속의 알맹이를 일일이 빼내야 합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굴은 빼고 실한 알맹이만 빼내는 눈썰미가 대단합니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지는 간월도의 굴은 햇빛에 닿는 시간이 많아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고 찾은 맛으로 유명하죠. 다가 또 이제 물이 먹었다 이러기 때문에 석화가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 어리굴젓이라고 있지 않아요? 고춧가루 섞는 거. 그것도 담그면은